지난밤 뉴욕 증시는 상승했습니다. 주간 단위로 7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한 S&P 500 지수는 현재 그 기간을 8주차로 연장을 시도하는 중입니다. 시장 금리는 상승했습니다. 벤치마크 금리인 미 국채 10년물은 전일비 2.8bp 오른 3.95%를 기록했습니다. 정책금리 전망에 민감한 2년물은 강보합 수준인 4.45%로 마감했습니다. 달러 인덱스는 약보합 수준인 102.53포인트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. WTI 유가는 전일비 1.46% 오른 72.47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. 시총 상위 대형 기술주들은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. 알파벳 2.41%, 아마존 2.73%, 메타도 2.9%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. 엔비디아는 2%대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5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. 업종별로 살펴보면 인터넷 관련주가 포진한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1.89% 오르면서 상대적 강세를 나타냈습니다. 반면 부동산과 유틸리티 그리고 금융 섹터는 소폭 내림세로 마감했습니다. 이상 모닝브리핑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